제13장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13장 14장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 네 번째 욥의 탄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해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는 하지만 정말 풀기 힘든 삶의 문제는 바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와 그 속에서 고민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긴 호흡으로 시의 형식을 빌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반면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에 질병까지 얻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변론하며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욥에게 제일 먼저 조언을 준 사람은 연장자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는 친절한 말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단호하게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이라고 변론합니다. 욥의 대답에 대해 빌닷은 매우 거칠게 비판을 가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야기하며 빨리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다. 욥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음을 인정하지만 자신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변론을 합니다. 이에 대해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더욱 거칠게 비난을 합니다. 욥이 너무 말이 많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모습이 교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며 소발 역시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강하게 대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논쟁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 기도입니다. 예, 옆에 표를 보시면 대화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대화를 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3장 20절에서 22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1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손을 대지 마시고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기도 첫 번째,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위에 성경 구절을 다시 재해석해 볼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죽이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라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는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뭘 물어보시든지 내가 다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이제 그만 괴롭혀 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롭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셨으면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작정하심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는 건 죽는데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면 이유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제발 좀 말 좀 해달라는 거죠. 뭐든지 물어보면 다 얘기할 테니까 제발 먼저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시면 내가 다 내 이야기를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좀 대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무 말 없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욥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 읽어볼게요. 첫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였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항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분노, 원망, 탄식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죽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땐 죽더라도 두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을까 봐 두려움을 뛰어넘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말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에게 추궁할 것이 있다면 뭐든지 물어보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릴 테니 제발 말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2016년 개봉한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본 현대소설가 엔더 수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영화는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신실한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인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보고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뒤따라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일본 막부 쇼군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교를 종용하고 죽였습니다. 배교를 한다고 해도 그들을 전도한 선교사들까지 배교해야만 풀어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신도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며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결국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 막부 쇼군 앞에서 배교하게 됩니다.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온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우리도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기 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 기독교 작가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한 번 이상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숨어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라도 알려주신다면 답답하지라도 않을 텐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철저히 하나님께 외면당하며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서 있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고난의 이유도 알고 싶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주님을 좀 만날까? 응답을 좀 받을까? 열심히 작정하여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용환 기도원으로도 가서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또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좀 상담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해서 이리저리 하나님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괴로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보이게 됩니다. 예, 계속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2번입니다. 요번 하나님을 만나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얼만큼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욥의 탄식기도 두 번째,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지은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왜 주께서는 나를 피하십니까? 왜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바람에 날려이런 낙엽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습니다. 이런 나를 뭐가 모자라다고 여전히 괴롭히십니까? 뭐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과거 어린 시절에 지은 죄까지도 들춰내어 고발하시는 것입니까? 내 발에 착고를 채워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자국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설명 읽겠습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욥은 심지어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면 혹시 범죄한 것이 있을까 하여 속죄의 제사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이 철저한 신약적 기반을 둔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1장에 나오는 건데요. 욥이 친구들에게 저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라고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 1장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번제를 드린 것 때문입니다. 그가 얼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잔치를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 무의식 가운데 혹은 실수로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여서 그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가 얼만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끝났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장을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 고난과 관련이 없다는 것, 당하는 고난은 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 확실히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당하는 고난이 죄와 관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예. 이게 의심의 눈빛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했는데 사고 난 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죠. 그런데 나의 죄와 관계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뭘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예, 잘못 키울 수 있죠. 근데 잘못 키우면 또 얼마나 그렇게 잘못 키웠겠습니까? 예,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난 거, 예,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예.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남편을 만나냐. 아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욥은 이런 그 속죄 제사에 대한 능력, 속죄 제사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는 일장에서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와 지금 하는 얘기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욥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자녀가 아플 때, 사업이 갑자기 망할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신학적 교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셔.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너무 멋진 말이지만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공감이 되시나요? 너무 힘들면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아무리 위로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그 신학적 기반도 다 무너집니다. 교리도 다 무너집니다. 믿음도 다 무너집니다. 욥이 지금 그러하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말 좀 해보세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 이제 3살밖에 안 됐다고요. 우리 애가 잘못하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대답 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어린 시절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친 거 제가 회개할게요. 내가 주일에 놀러 간 거 그거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이러세요. 네. 이런 고통 속에서 신학적 교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분의 옆구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한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대답 없는 하나님께 절규하던 핏물 섞인 눈물 자국이 여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어떤 신학적 교리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그 몇십 배의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 어떤 성경 구절로 어떤 교리로도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아니 더 심하게 고난당하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외면당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 존재가 우리가 위로가 되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우리의 연약함에 채울하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예, 31장 28절부터 14장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3번입니다. 욥이 자신을 비유한 물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요, 자신을 비유한 물건들이 나와요. 첫 번째 썩은 물건, 2번 좀 먹는 의복, 3번 꽃, 4번 눈송이. 눈송이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욥의 탄식기도 세 번째,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추적하여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비하입니다. 욥은 자신이 썩은 물건, 좀 먹는 의복, 시들어버릴 꽃, 사라질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런 하찮은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만 좀 괴롭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이런 고통을 줄 만한 사유를 찾고자 어린 시절부터 조사하고 발자국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계십니까?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꼬라지를 보시라고요. 나는 썩어 없어질 물건같이 내 몸은 앙상하지 않습니까? 존먹은 의복과 같이 온몸이 누더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의 연수가 참으로 짧은데 그나마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꽃과 같이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곧 사라질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만을 집요하게 감시하시고 죄를 찾아 심문하려고 하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가 더 더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수대로 몇 날 몇 달을 살다가 죽을 것을 어찌 그 정해놓으신 기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차피 하찮은 인생인데 그냥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살이 사는 데까지 살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에게 대해서 제발 관심 좀 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썩은 물건, 존먹는 의복, 시들어버릴 꽃, 사라질 그림자로 묘사합니다. 한계가 분명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찾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경우, 큰 심폐를 겪었을 경우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자기 비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역시 난 안 돼. 제가 원래 좀 멍청해요. 저는 늘 이렇게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비하는 사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등하고 못난 나를 진짜 나와 분리를 시키고 우월한 내가 되어서 못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못난 나로부터 이상하게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지적질한다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잘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하게 자신을 둘로 분리시켜서 자기 보호를 하는 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때 탓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하지만 이때 자기 분리 현상을 나타냅니다. 실수한 나와 진짜 나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탓을 합니다. 실수하고 있는 나 자신을 탓하면서 내 속에 진짜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욥은 자기 비하를 통해 하나님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고난이 찾아오면 욥처럼 똑같이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형태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비하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썩을 물건입니다. 저는 존먹은 의복과 같습니다. 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라질 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이렇게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래 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존재인데 인간에게서 착한 것을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한테 착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의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죄 짓고 죽을 인생이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도 자기 비하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저는 원래 못해요. 난 죽어야 돼요. 난 쓸모없어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죠. 오늘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것은 잘 못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처벌받아 마땅한 거죠. 이놈은 처벌받아 마땅해. 그런데 내 안에는 진짜 잘난 나, 사랑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내 모습이 잘못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넌 없어져야 돼. 너는 쓸모없어. 너는 원래 그래.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진짜 괜찮은 나를 보호하려는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탓하면서 결국 그 마음 깊이에는 살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자기를 막 비하할 때가 있어요. 난 원래 머리가 돌대가리예요. 난 원래 못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진짜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잘하고 싶어하는 내면 속에는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걸 우리 발견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저 원래 못하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병신처럼 바보처럼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유혹에 잘 넘어가는 놈으로 만드셨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고난 앞에서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4번입니다. 욥은 인간이 무엇보다 못하다고 비하하고 있습니까? 나무보다 못하다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기도 네 번째, 나무보다 못한 인생. 욥의 자기 비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을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지만 인생은 한번 죽으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뻗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자기 비하를 계속합니다. 읽습니다. 욥의 자기 비하는 인간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인간이 나무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움이 돋는데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욥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무처럼 자신이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동양 종교에서는 윤회라는 사고가 형성되었습니다. 자연이 순환되는 것을 보며 인간의 삶도 순환된다는 것이죠. 열반에 들어가지 못한 중생들은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사상으로 동양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원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죽지만 영은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개념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는 방편이 되었죠. 동양의 윤회나 서양의 이원론은 다른 듯하지만 결국 동일합니다. 즉 육체는 사라지고 정신,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은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지금의 세계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원형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욥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지 않냐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나무는 다 죽은 듯하지만 물기운이 들어가면 다시 움이 트듯이 나의 인생에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인생이 끝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욥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내일 일어날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릴 것 같긴 한데 나이 들수록 죽는 게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픈 게 막 싫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전 옛날에 늙고 싶었거든요. 빨리 늙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막 이랬는데요. 전 요즘 진심으로 젊어지고 싶습니다. 어디 불로초 있으면 좀 사 먹고 싶습니다. 늙는 게 싫습니다. 아, 예, 이게 진심이에요. 네. 욥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죽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적 사고에서 윤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어요.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순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이 윤회라는 걸 통해서 지금 죽지만 죽는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뭐 도교나 이 동양 사상에서는 신선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돌을 닦으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되죠. 이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영적 세계에 육신은 죽지만 더 좋은 우리의 영이 정신이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하면서 그 이데아의 세계가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게끔 가르쳤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의 종교관이나 철학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육신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도 그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모두가 다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단지 이 동양 종교의 윤회도 아니고요. 그 이데아 사상의 그런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혼 육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은 부활의 실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계속 신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그냥 망상적인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활은 실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5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어디에 감춰달라고 간구하나요?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예,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하고 바뀌었습니다. 이거 내가 바꿨는데 왜 안 바뀌었지? 이런 흉악한 네, 6번 문제를 보시면 돼요. 네, 6번 문제. 6번 문제가 뭐냐면 욥은 마지막 하나님께 극단적 표현을 하고 이거 뭐 잘못됐다. 네, 뒷장이에요. 뒷장. 예. 예. 잘못 예, 13절 이런 흉악한 네. 이거는요, 끝내라는 거예요. 예. 여기 극단적 표현, 거기 읽은 건 맞아요. 아니, 13절, 예. 13절에서 17절. 우리 13절에서 17절 다시 읽을게요. 예. 13절에서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는 나를 수골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요거 읽고 5번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요번 하나님께 어디에 감춰달라고 간구합니까? 예, 스올에 감춰달라고 합니다. 욥의 탄식기도 다섯 번째,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숨기소서. 욥은 자기 비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도 안 되는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살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거의 실성한 사람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내용은 스올에 숨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스올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며 시간이 정하고 나를 다시 기억해 주옵소서. 아 맞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아 몰라 주님, 그냥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를 부르십시오. 그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의 멀쩡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셔도 내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죽으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욥은 스올에 자신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잠시 잠들어 있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부활의 개념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체는 죽음에서 해결되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모든 죄악과 허물은 용서받고 해결된 상태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예, 욥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그 이 둘 사이에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죽고 이 고통스러운 고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다시 주님께서 살려내시면 그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멀쩡한 모습으로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사라진 모습으로 제가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부활의 개념을 실성한 상태처럼 막 떠벌리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요.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욥은 마지막 하나님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쫓아보내시오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건 나를 쫓아내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해석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산이 무너져 내리고 부셔져 버리듯 바위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듯 물이 바위를 달아 없애듯 엄청난 비가 흙을 씻어내버리듯 주께서는 삶의 희망을 쓸어 가시는군요.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최후의 통첩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러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도 보았습니다. 자기 비하를 하며 하나님께 읍소를 하기도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실망한 욥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자손의 영광도 못 보고 비천하게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은 오직 고통과 슬픔뿐이라며 한탄으로 고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으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주님 나를 쫓아내시는 거구나.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구나. 나 이제 그럼 하나님 안 믿어야겠다. 하나님 이제 나 필요 없으시군요.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예.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고백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도 다 필요 없고 다 쓸모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래 하면서 고난에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들 실제로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했던 그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쫓지도 않으십니다. 이 욥을 다시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많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신학적 내용이나 성경의 내용이 우리를 아무 위로를 못할지라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서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자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